그 얼마 전에 그 작년 11월 달이죠. 동기부여생 한기부 그때 우리가 여기서 모였을 때가 11월 달인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마 처음 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장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웃으면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날 보고 화장이 웃으면서 그러면 아 내가 괜찮게 생겨서 그러나 보다. 맞아. 잘생긴 사람은 그게 흠이요. 인물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하지만 근데 인물이 있는 사람은 늘 근데 뭐 이런데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성공하셨어 그러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뭘 성공했냐니까 아 교회를 이렇게 저놓고 목회를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진짜 성공한 사람 맞지? 아니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서 성공한 사람 맞는가 봤더니 난 성공한 사람 아닌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하 교회 중은 성공한 것은 아니야. 성공하는 건 성공한 거구나. 부흥하는 건 성공한 거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두마나 성공하라 이 말을 하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성경을 봐도 정말 성공하라고 하는 단어를 난 찾지 못했어. 아니 근데 그런 거 나중에 이야기고 늘 주님은 나에게 이기라고 했어. 그죠? 비교. 나는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난 이기는 목회하고 싶다.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이긴 목사가 되고 싶다. 믿습니까? 늘 전쟁에서 주님께서는 아니 성공 내 기억에는 주님이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두마나 성공하라 이런 음성을 준것 같진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라 이겨라. 만약에 내 목표가 다섯 사람이라면 그 다섯 사람과 영적으로 이겼다면 그 사람 기쁠 거예요. 아멘. 성공으로 비감을 비참하지 어떻게 다섯 사람을 놓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로하려고 한 번도 나에게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마나 이겨 이 시험 이겨 믿습니까? 아멘. 저는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많은 목사가 마음속에 괴롭고 많은 목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성공의 논리로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야. 난 애를 써봐도 아니 되는 거안 보여. 난 실패한 목사야. 그러면 이천명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까? 내가 이번에 장경동 목사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안다. 성공하는 목사를 만나기 나는 만들기 쉽지 않고 이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있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멘. 성공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 저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세명 놓고 이겨라. 믿습니까? 세명 놓고 영적사람이 이기면 난 감동 기쁜 거야. 기피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목사들이 자꾸만 성공물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본질의 그 사명에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서 내 마음의 은혜도 멀어져 버리는 거야. 나는 실패한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될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 답은 여호와께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아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이겨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만 이기세요.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이기세요. 이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고 이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사람 수와 싸우는 게 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나중에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목회를 한 번도 성공하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A씨라고 하는 한인도 없는 이 동네에 들어와서 늘 저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지만 막이 새끼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성공하려고 한 적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해요. 듣고 보니 목사님 말이 나도 틀려요? 맞아요. 여도 조금. 아멘. 아멘 진짜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작별하니까 이게 전부 다 목회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목회자인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람이 없어 절망적인데? 지금 주님께서 내가 사람 많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기라고 말하죠. 성도가 시험 들고 성도가 덤벼 들어도 영적싸움 이기라고 말하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깨닫고 내가 목회하는 방향이 맞아. 성공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구나. 욥이 이겼듯이 믿음의 삶을 한 것 이겼듯이 믿습니까? 우리 사랑의 종들이 이긴다고 한다면 영적싸움이 이겼다고 한다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주님께서 70명을 파송시켜서 둘 짝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평안합니다. 이 양들을 이립 가운데 보낸다. 이립 가운데가 죽는 거 죽는 거. 온갖 사방이 다 죽. 근데 돌아올 때 그들이 무슨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슬펐어요? 아니요. 기뻐 들어왔다고 기뻐 들어왔다고. 아니 이리 가운데 들어갔으면 온갖 찢겨서 슬픈 거 낙심과 절망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리가 없어서 이리 있었습니다. 이리가 물어 뜯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에 모였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뭐로 목회할 거예요? 지식으로? 돈으로? 숫자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어서 그 영적인 권위 가지고서 세상에 이리 가운데 나가서 양이지만 영적 관계 가지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싸웠다. 싸울 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야 큰일 났다 야. 지금 우리 지나갈 때 저 아멜렉이 쳐들어.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 좀 모아가지고 나가서 좀 싸워라. 아니 지금 사람 모아가지고 나가 싸워서 싸우 형편이 됩니까? 우리 필요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누가 했습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물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 조건도 아무 사건도 어떻게 싸울만 아무 장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호수아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싸웠어. 목사님 뭐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거예요. 논리 가지고 이길 겁니까? 학식 가지고 이길 겁니까? 돈 가지고 이길 겁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안에서 탁상 공론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탁상 공론할 시간이 없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이 결국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목사님들, 사랑의 총리님들, 이민세가 나만치 않고 힘들다고 다 말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이긴 사람은 힘들다 말하지 않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착한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아니 뭐 안경 걸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 보여. 아니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 구원사님의 그 집사님 그 23주기 추도 예배에서 그 식구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거긴 오용재가 장로, 오용재가 한데 오용재가 다 장로야 그 집안도.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때 아니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셔요. 그래 내가 속으로 좋아 보일 수밖에 없지. 왜? 요새 내가 기도하고 산다. 요새 내가 은혜로 산다. 요새 말씀으로 산다. 아니 목사가 말씀으로 살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지. 말씀 앞에 우리가 살면
particip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 말씀을 지켜 순종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약간 틀을 때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는 목표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아니면 돌아서야지. 사도가 말하잖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자꾸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물론 맞추셔야지. 귀한 성도인데 하나라도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되겠지만 목회해온 결론이 뭐예요? 내가 붙잡는다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아멘의 분들은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겼어. 자, 한 것만 더. 여호수아가 칼싸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겠지. 우리가 잘했다고 칩시다. 잘했다고 쳐. 그러네, 그렇지만 그 환경적으로 봐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비는 갖고 있지를 않잖아. 여호수아도 싸워서 이런 마음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속에 이 목회,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만이 나의 담대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가 할 때는 주저주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바닷가를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래요. 풍랑 만났어요. 근데 풍랑 가운데 저기 보니까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끼리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귀신. 맞지? 아, 그들이 유령이라 귀신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 죽을 판인데 지금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야, 참 답답하네. 베드로 수제자 맞아.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고 막 아 예수님이구나 이래야지. 뭐에 따른 거예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 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걸어오는 주님을 내니 할 때 아 예수님 이럴까요? 아니 이러기다 이럴까요? 똑같은 입장이야. 똑같은 입장. 선배님 눈 떠요. 그러지 말고. 똑같은 입장이야. 뭐라고 말한 거야? 유령이요 예수님이. 도망가. 대서제 도망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유령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유령이지만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만나면 예수다라고 해야지 왜 유령이 합니까? 그럼 성경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 그때는 그들이 그런 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이럴 때 봐라 이건 유령이야 나가 이미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또 유령이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저와 사랑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그러지만 말씀에 다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발뺌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죄송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아멘 하나님 게 목회자. 근데 여기 우리 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 눈빛을 보면 공감한다는 눈빛이야. 이것은 정말 아멘 나올 타임을 내가 안 주잖아. 워낙 속도 빨라가지고. 응? 중요한 것은 뭐가 지금 목표를 보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목회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국 이긴 것을 그거였잖아요. 순종이 나가 싸웠더니 이겼잖아요.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겼잖아요.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우리를 뭐 놈이 뭐 한다고 하긴 일단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싸움에서. 두 번째 그 싸움 벌일 때 모세는 산에 올라서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어요. 지난주일에 설교 지난주일에 설교인가요? 기도만이 살길이라라는 설교를 했다. 아멘. 했어요. 놓고 보니까 기도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동기서부터 내도 산일로서 오직 눈가로 속에 선배님 기도했죠. 지금 안 하잖아. 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안에 그대로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고.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성도를 살리는 일하기보다도 목회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자신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인을 가려도 교회 성도가 있을 뿐이야. 참 답답해. 아유 부인한테 오면 아유 저라고 딱 끊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 모이시다가 사람들 자꾸 부인하자는 거야. 응? 아우 작년 10월달에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부인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사람도 안 부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못한다 그러는데 한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배짱도 권사님 말 듣고 알아요. 배짱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거는 아, 네, 네. 배짱이 아니야. 하나님 제 그 안에 믿는 거예요. 그 둥에 때 선봉적 저희는 죄송해요. 지금도 둥이 하면 강사비 주고 담임 목사도 사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둥이 하는 게 좋아? 둥이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말 잘하네.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나 부인이가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채워 주시고 다 역사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놓고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국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못 온다고 말 들려오는 것이 아이고 이 코로나 기간에 통의한다고 우리 성도들과 계속 들려오는 것은 영원히 참석 못한다고 보고 어디 간다고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오는 소리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만 들어와. 딱 부의 포기하기 딱 좋은 소식만 들어와. 그날 제 몸속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난 기도하리라. 믿습니까? 네. 이 동네 부의 첫날에 어디서 그렇게 사람을 몰고 오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네 대 사람 지금 뭘 보는 거야? 이 성도를 채웠죠. 헌금이 많이 남았죠. 강사 사람이고 저도 돈 받았잖아요.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다. 장난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기도하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목회가 살고 싶으면 우리 그때 그 기도 한번 해보지 않나요? 잣나무 숲에서 나무 뿌리 뽑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뽑히지 않는 나무 붙잡고 얼마나 지름했냐고. 응? 가슴에다 부위 잡고서 이걸 뽑겠다고. 다 미친 짓입니다. 그게 뽑혀집니까? 뽑은 사람 있어요? 다 미친 짓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나무를 뽑으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추운 겨울날에 산꼭대기에 주의하고 손 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쁠 일이에요. 아멘. 그러한 지나간 추억들이 추억으로만 남지 말고 이제 목회자가 살 길은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그럼 다 간판을 초대교회로 만들어버려.
26년 전에 필라델피아 와서 그 얘기 했는데 지금도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미 돌아가도 수없이 돌아갈 뿐이야. 봐요. 성도가 돌아갈 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가 초대교로 돌아가는 신념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정치에 부여받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사건은 그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다. 모세 성도가 생명을 놓고 기도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모세를 사랑해줬다. 연비줬다. 이민교회 저와 같이 목회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양지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보여준 거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수없이 여기서 있었어요. 믿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나의 그로 치사해서 교회를 버리고 갈까? 아니 하나님 교회 버리고 가라고 주의동 선고는 아니지. 장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말하라고 세웠겠지. 권사가 잘못했고 말하라고 세웠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장로 비우마처럼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래요. 진정 사랑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는 게 사랑입니까? 뭡니까?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 자식이 잘못된 성도가 잘못된 목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것이 그게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아, 네. 믿습니까? 네. 너무나 지금은 그 말을 못하니까 잘못돼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습관돼서 이제 말해도 안. 제가 어떤 목사가 말했어요.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교회는 안 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 말 맞아. 지금 하면 교회가 깨져. 그러나 선배님 말씀하세요. 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이 갈 때 그때 뭐냐 역사가 일어날 것도 많아요. 누가 좋으냐? 목회하는 내가 기뻐.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해. 저는 이 교회에서요 수없이 그런 일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 와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좀 있다고 목사님 오라고 해. 목사님 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거야. 나를 돈 줬으면 자꾸 나오라고 그래 귀찮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비비가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 싸움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승리한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성공 그게 아니라 우리 이기는 목회합시다. 결론은 네. 이겁니다. 이기는 목회합시다. 한 명 놓고도 이기면 내 마음에 감사 기쁜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서 금식하면서 목회자들이 이겼어요. 내 거리가 없으니까 예 오늘 우리 지금 금식한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찾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겼다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한기부 또한 여기 모든 목사님들 저보다 더 귀하고 훌륭하시지만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힘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는 않기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워낙 인물이 괜찮아. 인물로 다 이해해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것은 제가 그냥 짧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외치는 외침이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뭐 사실 또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얘기지만 네. 응? 맞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뭐 뭐냐 이게 아니라 나는 목회가 기뻐 나는 목회 행복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좋은 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